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축구장 530개 면적을 태운 강릉 산불이 8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이 밤사이 재발화 의심 시고가 잇따랐고 당국은 밤새 잔불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황사의 영향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의 요절이 프랑스에서 50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됐습니다. 직지심체 요절은 구한 말 프랑스 외교관에게 수집된 뒤에 현재까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수장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내일 재표결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 스튜디오로 모셔서 재표결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전 발생한 강릉 산불이 이 축구장 530개 면적을 태우고 가까스로 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사이에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다시 불면서 이 곳곳에서는 불씨가 되살아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대부분 빠르게 진화가 되면서 큰 불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동원 기자, 지금 불은 완전히 꺼진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펜션 건물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화재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어젯밤 강릉에서는 순간 최대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다시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주택과 골프장 등 40여 곳에서 재발화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대원 200여 명을 투입해 밤새 잔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자정을 지나면서 강풍이 다소 잦아들었고 대부분 30분 안에 진화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드론과 진화일기 세대 등을 투입해 산불 현장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릉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자 1명, 경상자 15명 등 모두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축구장 530개에 이르는 산림 379헥타르가 불탔고 주택과 펜션, 축사 등 시설물 120여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급 대피한 주민만 6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전신줄을 덮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최초 발화 지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강릉 산불 현장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나가셔야 돼요. 네, 보신 것처럼 어제 강릉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8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가 됐지만 이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산불로 이제 그 정확한 집계는 내려봐야 되겠지만 네. 이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산림이 탔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봄철의 건조한 날씨와 또 거기에 강풍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수종의 문제도 있고 뭐 예.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예전에 저희가 고성 산불에서도 봤듯이 산불과 강풍이 만나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절감을 했는데 태풍급 강풍이 부는 이유 어떤 건가요? 이번에도 이제 불었던 바람이 뭐 풍속 초속 예. 약 30m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엄청나게 빠른 거고요. 이것이 산불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 화재의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불이 나면 상승 기류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불꽃이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예.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강풍을 만나면 그것이 심지어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가서 또 불덩이 떨어지고 예. 거기서 또 불이 일어나고 이런 측면에서 아주 그 치명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동지방에 자주 나타나는 뭐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뭐 나타나다시피 하는데요. 우리가 예. 보통 양간지풍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명을 딴 거죠. 양양과 간성, 고성 그 주변 지역에서 봄철에 주로 서쪽 방향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예. 강하게 부는 바람. 이걸 이제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번에도 그것이 그 불을 크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게 매년 그렇게 발생하는 바람이라면 네. 좀 이렇게 좀 미리 예측해서 산불을 예방하고 자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시기적으로 지금 양간지풍이 강하게 네. 분다라는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예. 거고요. 근데 그것은 뭐 어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뭐 각종 그 진압 장비라든지 새로운 그 소화 약제의 개발이라든지 또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 장비를 더 도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진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사실 이제 예보가 없던 큰 비가 어저께 내렸기 때문에 네. 산불 진화에 도움이 받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불을 진화할 수 있었을지. 그나마 이제 비가 내려준 게 너무 다행스러운 예. 일이고요. 지금 산불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인 게 이제 헬기라고 보는데요. 헬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중간에 이제 바람이 세게 부니까 네. 헬기가 뜨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어려움을 또 겪었거든요. 그런데 예. 헬기도 용량이 작은 게 있고 뭐 심지어 한 번에 8,000리터 내지 3,000리터까지 이렇게 담아서 예. 뿌릴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비행 그 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헬기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물주머니에다 담아다가 물을 화재 현장에다 뿌리는 방법이 있고 또 헬기 몸통 자체에서 물을 빨아들여서 화재 현장에다 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물주머니 방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장애물에 취약하고요. 그다음에 그 상당한 그 조종하는 데 있어서요. 호버링 하는 상태에서 그 굉장히 그 헬기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래서 예. 적극적인 진압에는 네.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몸통에 헬기 몸통에 아예 물탱크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뿌릴 수 있는 이런 그 대형 장비의 확충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차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규모 이제 그 방사포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산이다 보니까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하면 사실은 소방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예. 도로가 있지 않는 한은요. 그래서 그런 대형 어떤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을 특히 강원도라든지 이런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 경북 이런 지역 또는 그 위험물 시설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좀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을 빨리 좀 확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대형 방사포라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무기 체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방사포 그건 아닐 테고 예, 그건 어떤 아니고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이 방사포라는 건 예. 대용량이라고 해서 포를 쏘듯이 물을 쏜다. 이래서 이제 방사포라고 하는 거고요. 예. 이거는 용량이 보통 1분에 약 7만 5천 리터, 예. 뭐 소방차 수십 대가 할 수 있는 것을 얘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서 또 이 방사 거리도 예. 약 한 135m 이 정도까지 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원거리에서 대규모 불을 진압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그 방사포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가 돼 있나요? 많은 거는 아니고요. 소수가 들어와서 이 위험물 시설이 많은 울산이라든지 네. 이런 데 배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아마 이번에도 그것이 혹시 동원됐는지 막판에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이번 화재에서 이제 바짝 마른 소나무 숲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소나무라는 게 송진을 많이 머금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하라핀이라고 하는 건데 어찌 보면 그게 기름보다 더 위험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름은 그냥 순식간에 확 타버리지만 네. 송진은 이게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탄다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수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원래 이 불에는 아주 취약한 거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강원도 지역이나 이 산불이 많은 경북 지역 이 지역에는 대부분의 수종이
그 불에 약한 소나무 숲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항상 이제 그 전문가분들께서 네. 말씀하시는 게 소나무가 이제 불에 타기 쉬우니 네. 다른 나무로 좀 대체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예, 그 잘 자라고 있는 멋있는 예. 소나무를 그러니까요. 산불 때문에 다 비워내고 수종 개량한다라는 게 말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차선 책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임도, 그 산에 길을 내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산림도 관리하고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도로가 없으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예.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헬기밖에 의존할 수 없는 거고 또 헬기라는 게 만능은 아니거든요. 태풍이 강하게 불거나 심야 밤에는 이게 활동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도 같은 경우가 있으면 네. 소방차량이나 이런 그 동력 펌프나 이런 접근이 용이해지죠. 이런 것들도 좀 일정 부분 산림이 좀 훼손된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런 부분을 좀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외국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좀 인도의 비중이 낮은 네. 것도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강릉에 아침까지 강풍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혹시 재발화 네. 위험성 없는 건가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잔불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산림 같은 경우에 풀뿌리라든지 나무 그루터기 같은데 불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바람이 불어주게 되면 숨어있던 그 불이 또 불을 일으킬 수가 있죠. 심지어는 이 잔불이요. 보통 일주일까지도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현재는 네. 현장에서 소방대원이라든지 산림청 그 진압대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 잔불을 끄고 있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이제 안타까운 생명이 예. 하나 이렇게 숨지기도 예. 했었는데 이렇게 뭐 대피 요령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좀 확실한 대피 요령? 사실 참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이전에 절대 산에 갈 때는 실화가 많습니다. 산불은요. 나이타라든지 이런 불쏘시개가 될 만한 것은 아예 소지하지 말으셔야 되겠고 어찌했든 간에 산불이 그래도 난다란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그 중요한 대피 요령은 불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 저쪽에서 불어오면 그쪽으로 대피를 해야죠. 불은 이쪽으로 갈 테니까요. 예. 그다음에 그 또 하나는 그 이제 산에 보면요. 이 뭐 공터라고 할까요? 자갈밭이 있거나 바위 틈이 있거나 이런 데는 불이 오기가 좀 어렵죠. 그런 데를 대피하시는 게 좋겠고 또 그런 게 도저히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불이 탄 장소. 여기는 이제 탈 게 없으니까요. 거기에 엎드려 계시거나 또 낮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네. 그 바람을 등지고 이제 피하는 게 좋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바람을 등진 반대편에서 불이 온다면 그럼 그 불을 뛰어넘어서 피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어려운 거고요. 불을 산불을 뛰어넘어서 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가능한 현재 있는 곳에서 예. 낮은 방향으로 예. 그쪽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대피 요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코와 입을 젖은 수건이나 옷가지나 뭐 이런 걸로 막고 가능한 낮은 장소에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면 불이 탄 지역에서 그냥 엎드려 있다든지 그런 요령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로 수도권 등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춥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공기가 얼마나 나쁜가요? 네, 저는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북악산이 흐릿할 정도로 대기가 뿌연데요. 미세먼지가 이른 아침부터 잔뜩 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30분 정도 서 있었는데 마스크를 끼고 벗을 때마다 코가 답답하고 목이 칼칼한 게 느껴집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어제부터 중국에서 불어온 황사 바람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관측되겠고 내일
내일까지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급적 바깥 활동을 삼가고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으셔야겠습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가 채 안 되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3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낮을 걸로 보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영동은 아주 건조한 대기와 함께 낮 동안 바람이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멕시코 관광도시 티우아나에서 건물이 붕괴돼 수십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언덕 위에 있던 3층짜리 건물이 순식간에 도로변을 향해 무너졌습니다. 티우아나 당국은 최근 폭우로 건물의 균형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몬세라트 카발레로 티우아나 시장은 자신의 취임 전 관계 당국이 건축 허가 심사를 부실하게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최근 3천 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급기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이주민을 가득 태운 어선에 접근합니다. 경비대원들은 어린아이부터 구조선으로 쉴 새 없이 끌어올립니다. 올해 이탈리아에는 이렇게 아프리카와 중동 등에서 3만 천여 명의 이주민이 유입됐고 최근 사흘 동안에만 3천 명 넘게 들어왔습니다. Most of those people arrived in boats from Tunisia over the course of the weekend. 특히 최남단에 있는 람페두사 섬에는 하루에만 이주민 센터 전체 수용 정원 3배에 달하는 인원이 넘어오면서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Sicuramente posso dire che sono presenti tantissimi migranti donna con bambini piccoli. 튀니지에서 이민자 혐오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이탈리아의 난민 유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결국 전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6개월 동안 72억 원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스메치 해양부 장관은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 심체 요절 원본이 프랑스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이 원본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1973년 전시회 이후 50년 만입니다. 권영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려 말인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승려 백운 경안이 금속 활자로 찍어낸 직지 심체 요절.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현지 시간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에서 직지 원본을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직지 실물이 전시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건 1973년 동양의 보물 전시 이후 50년 만입니다. 도서관 측은 직지를 금속 활자로 인쇄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소개하며 아시아의 인쇄 기술은 유럽보다 몇 세기 앞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직지는 당초 상하권 두 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원본은 프랑스에 보관 중인 직지 학원이 유일합니다.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은 전시 일정에 맞춰 현지 시간 13일 직지 편찬의 의미와 한국 불교 인쇄물에 대한 학술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정부가 오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학폭가의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대학 입시에까지 반영하는 등 가해자 엄정 처벌 방침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관에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정부 여당은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며 현장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오늘 그동안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 피해 학생의 실질적 보호 방안, 교사의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학폭 기록이 적시된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록을 대입 정시 모집까지 반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정은 이미 학폭 엄벌주의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선 정부의 학폭 대책이 가해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오늘 종합대책의 수위에 따라 소송 급증 등 한동안 교육계 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미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 한미 국방장관은 문건 내용이 위조됐다고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이 한미동맹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문건 유출 보도와 관련해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문건에 무기 지원 관련 내용이 있어 국방장관들이 나선 건데 대통령실은 이번 일이 한미동맹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One,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They are one of our most important partners in the region.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워싱턴으로 출국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에서 미 당국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그리고 배후 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대통령실은 용산 이전으로 보안 문제가 생겼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허위 네거티브 국민 선동이자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라며 유감의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우방국 간에도 상호 감청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양국이 적극 수습에 나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제 외신기자 회견을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도감청 의혹이 한미동맹을 훼손한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라면서 미국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기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질문들을 쏟아냈는데 측근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이냐는 질문에는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이 모인 회견장으로 들어섭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CIA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미국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다.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와 또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우리 정부를 향해선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라고 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잔의 절반을 일본이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물잔의 절반을 채워서 제시했는데 그 물잔은 결국 엎어지고 말았다. 외신 기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질문도 쏟아내는데 이 대표는 기존 해명을 반복하면서도 난감한 표정도 지었습니다.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Thank you.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는 민망한 표정으로 수치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 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죠. 외교 안보 사안을 비롯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중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어제 간담회는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자청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민주야당 대표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서 기자간담회를 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요청한 것이 3월 초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한일 정상회담도 앞둔 시점이거든요. 아마 이제 외국에 대한 이슈 자체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국민 전체 이익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 국내 리스크를 좀 덮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방금 수치스럽다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질문을 예상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질문도 있으시단 말이죠. 예. 그러나 대다수 외국과의 관계 이슈가 본인의 국내 정치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은 한미동맹의 훼손을 염려하시면서도 말씀의 내용 자체는 또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듯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기자회견을 자청한 의미가 국내 정치에서 본인의 리스크를 좀 희석화하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예상대로 외교 현안에 대한 외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답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문서 위조의 결과이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객관적 상황들을 보면 실제로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도청의 실체 여부, 그다음에 실상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국회 차원에서 최대한 해내고 또 이게 사실이라면 재발 방지와 또 미국 정부의 사과 그리고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 자, 이번 도감청 문건이 이제 상당수가 위조라는 대통령실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국방장관의 통화에서도 이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청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에 이어서 도청 의혹에 있어서도 대통령실의 발표는 믿을 수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좀 우려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특히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특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는가 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우려가 있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 강제징용도 뭐 일본에서는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발표했다는 외교 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과거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역사 인식까지도 지금 철저히 훼손하면서 뭔가 한국은 안중에도 없이 일본의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지금 일본은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우려는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많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서 과연 이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도청 의혹 관련해서도 아니 그러면 미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일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고 아무리 동맹국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결국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을 비판하기도 했잖아요. 야당이 오히려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한미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잠깐 반론을 말씀드리면. 예. 사실 이재명 대표의 회견 내용을 보더라도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 그럼 대안이 있냐라고 했더니 대안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결론이다. 그리고 이걸 무효화시키겠느냐 앞으로 혹시나 집권하게 되면. 근데 무효화시키는 방법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예전에 봤던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처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외교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도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건 방법이 문제겠죠. 근데 방법을 제시하고 시행했더니 이거 잘못됐다 그럽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취할까 물어봤더니 모른다 그래요. 자, 이런 외교적 사안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든 상당히 부적절하다. 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대안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비판에 머무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지금 그 동암청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것이 이제 위조라고 양 국방부 장관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정부 수집 방법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식인트라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내용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감청이라는 단어를 지금부터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적 정서에서 볼 때는 기타 정부 수집 활동은 다 용인하더라도 도감청이라는 어감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수집 방법에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정보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야당 입장에서도 수집 방법에 대해 천착해서 문제 제기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포탄 수출과 관련된 얘기를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이것이 왜 논의가 되느냐, 어떤 전향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제공하지 말자 하자 이런 정책적 대안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보 수집 활동 자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것은 민주당도 동의하는 한미 관계, 신뢰 기반한 한미 관계 유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우려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많다. 이런 혹평을 내놨습니다. 물론 뭐 야당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제1야당 대표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면 상당한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글쎄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기조 발표에서 정확하게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되는 어떤 그 대한민국 외교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실용 중심의 국익 외교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왜냐하면 한반도가 워낙 처한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분단 국가이고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경도되는 한미, 한일도 중요하지만 포용적인 다자 외교를 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정한 자유무역 속에서 우리 경제 이익과 국익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그 핵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한반도 안정,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윤석열 정부의 지지도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일본에 계속 이렇게 끌려갈 것인가? 한국의 이익은 사라지고 일본의 이익만 남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정말 우리가 미국의 모든 걸 다 주는 한미 동맹의 강화라는 이름 하에 정말 대한민국이 이 어떤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전혀 실익은 추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제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예. 어제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준비한 단어로 정제된 단어로 우리의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김여운 대변인의 말을 들으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제 좋은 쪽으로 지적한 것 같은데 뭐 직접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말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외교적 현안을 사실은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외교적 현안에 대해서 지원 발언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게 어떻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거 바람직하다라든가 이런 야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지렛대 삼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 반도체 지원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들이 사실 한미정상회담의 큰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신뢰관계라는 것은 쌍방향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도 바로 신뢰관계를 거둘 것인가. 이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예. 우리가 공급망 재편에 편입되는 이 엄중한 시기에 이렇게 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현안에 선착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이 외신 간담회에서 이 외신 기자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건데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re you, 이재명, a dangerous man to know? 제 주변의 분들이 이 검찰에
수사를 받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법무시장 하셨을 때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과 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참으로 수치스럽다고나 할까? 좀 그렇습니다. 집안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들으신 것처럼 외신 기자가 이 대표의 주변 인물 5명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위험 인물 아니냐, 자 이렇게 상당히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뭐 살짝 조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 미국식 조크가 섞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긴 한데, 자 그래도 이 대표의 답변을 보면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 자 이런 답변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망에 본인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굉장히 단순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터진 게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본인들 문제가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에 관련된 수사하다가 사망에 이르렀어요. 근데 수사 대상 사실관계를 보면 이재명 지사와 업무상 지시받고 지시하는 관계에 있던 분들이에요. 예. 대장동 사건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는 관계였던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FC 후원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다소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관련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그 김혜경 씨 법카 관련돼서도 지시받는 사람의 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던 분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이 왜 본인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사유인가요? 저는 그것보다 포괄적으로 본인이 어쨌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았고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인과관계 측면에서도 맞는 얘기다.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고 법리상 인과관계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소 관련해서 이제 일본 기자의 질문이 있었었는데 답변을 이제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좀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소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의 이런 몰아치기에 대해서 본인이 감수하고 이런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국내 언론에서 질문을 받는 것과 또 외국 기자들한테 받는 건 상당히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게 훨씬 좀 그 직설적인 표현을 쓰기 때문에 뭐 위험한 인물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일본 기자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참 이런 질문까지 들어야 되는 심정이 좀 참담했겠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치스럽다 이런 말까지 쓴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이렇게 외신 앞에서까지 논의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 국내 정치의 이런 연장선이 이런 외국까지도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의 문제는 국내에서 좀 처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랄까요? 아니면 현 정부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양곡법을 재표결할 방침입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회의 소집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내년 총선이라도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요? 안 나오니까 그렇죠. 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했다며 거짓말 장관이라고 공격하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분석한 일이 없는데 분석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 이건 어린애들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말씀을 막 하시면 안 되죠.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나서 태도를 지적했지만 정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그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마십시오. 왜 거짓말이라고 하시잖아요. 총리도 그러고 왜 요새 장관들 왜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막 같이 지금 여기서 싸우는 자리입니까? 평도 점자씨 장관님이 왜 그러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놓고는 야당 의원과 해수부 장관이 충돌했습니다. 장관은 일본 장관이요, 대한민국 장관이요. 아,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대한민국 장관입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지금 금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주당은 오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표결과 함께 직회부했던 간호사법도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이 보신 대로 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던 신정훈 의원, 민주당 신정훈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었죠. 이 양곡법 개정안이. 네네. 그러면서 이게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재표결을 내일 하시는 거죠? 네네. 예, 어떤 의미에서 좀 하는 거라고 보시죠? 아마 거부권 행사 이후에 그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 우선은 이제 그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60% 가까이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 예. 의사를 표현했거든요. 국민 다수가 이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표결은 1차 표결하고는 달리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됩니다. 예. 양날의 칼이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농촌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자유로운 상황에서 예. 또 기표를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국민의힘 그 여당 의원들의 그 양심적인 투표 이것도 좀 기대해 보고요. 예. 저희들이 최선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게 이제 예를 들어 주신 게 갤럽 여론조사를 예로 들어 주셨는데 이 농림부에서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네. 뭐냐면 이 바로 이제 질문 내용인데 제가 이 여론조사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갤럽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질문한 내용이 쌀값 작년 뭐 초과 생산된 양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자,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고 네. 거기에 대해 이제 고르는 것 중 하나 고르는 것은 이제 누르는 거죠. 고르는 네네. 거가 쌀값 안정화,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 찬성한다. 이게 찬성이 되고 그 쌀 공급이 과잉되고 정부 재정의 부담이 늘어서 반대한다 이겁니다. 네, 네. 자, 근데 그 농림부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누가 들었을 때 쌀값 안정화한다고 그러고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해서 찬성한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건 질문과 예시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이상해 보입니까? 저는 말씀해 주시죠. 여론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그 자체부터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는 지금까지 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과장해가지고 예. 언론기관 심지어는 뭐 KTX 역사에서 송출되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까지도 국민들을 또 홍보해 왔잖아요. 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 여론조사가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마음에 안 든다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예.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가 대단히 이 국회의 목소리도 국민들의 목소리도 또 농촌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고 지금 일방적으로 가는 게 예.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내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표결이 이제 상정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지금 상정되고 네, 상정될 결정이 겁니다. 된 거죠? 예, 예,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가결이 되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 농촌 지역을 가진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표결될 가능성이 많 넘어갈 가능성이 의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 정부 여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쉽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투표 때도 약 한 25명 정도의 여당 의원들의 그 기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불참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 투표를 하게 되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어서 예. 이 투표 형식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지속적으로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를 보면 여당 의원들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선 이 양국관리법 취지를 다시 보완하고 또 정비해서 그 대책을 그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뭐 대안을 그 다시 발의할 그런 계획도 여러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아, 그럼 이번에 한 게 이제 부결이 된다면 새로운 양국관리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새로 발의를 할 작정이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내일까지는 제 의결에 집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그 물론 뭐 만약이니까 이제 계속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 부결이 되고 그래 다시 이제 발의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실이나 이제 정부에서 다시 또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재표결되고 대통령실이 네. 받아들일 때까지 정부가 받아들일 때까지 이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계속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것이 더 저 바람직하겠죠. 예. 지금까지 이 양국관리법 논의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7건의 법안이 그 발의됐는데 그중에서 단 한 건도 정부 여당이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도 정부는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았죠. 만약에 이 양국관리법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남는 쌀 방지법이라도 정부가 그 제시하면서 예. 대안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온당한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농업비서관을 이제 지내셨는데 여당에서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2019년에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 매입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를 했었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못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법이라면 왜 그때 통과를 못 시켰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현행 양곡관리법 그 조항이 예. 그때 논의되는 과정이었고요. 또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었죠. 예.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때 쌀값은요. 사전에 생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정부가 발표한 뭐 이 쌀값 그래프인데요. 예.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쌀값이 지극히 안정적으로 관리돼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그 의무 매입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런 예. 필요성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당정이 또 이야기를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쌀 수급 대책을 올해 수확기 쌀값을 이 한 가마니 기준으로 20만 원이 또 되도록 하고. 농업 직불급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리는 방침. 자, 이런 거를 좀 내놨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정부가 좀 대안을 내놔야 된다. 네. 자, 이 대안은 그러면 좀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20만 원 이야기도 목표 가격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 그냥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장관의 발언을 가지고 예. 그 정책의 미래를 또 믿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 민주당이 법안에 담고자 한 내용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 적정 재배 면적 관리를 통해서 남는 쌀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시장 정리 의무화 자체가 불필요잖아요. 따라서 재정 낭비도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정부 대책을 보면 생산 단계에서의 어떤 그 이 정부 정책 이게 굉장히 그 아주 부실해요.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생산 단계에서 이 그 쌀을 그 수급 조절을 하게 되려면 예? 최소한 4만 헥타 정도의 타작물 재배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세웠던
연초 예산 계획은 5천 헥타의 전략작물 직불제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저희들이 노력해서 1만 1000헥타의 타작물 예산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은 예. 이 역시 합해도 1만 6000헥타. 그러니까 필요량의 2분의 1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 쌀 문제의 어떤 그 이 해결책으로 내놓는 것은 대단히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놓은 이제 정부의 방침 대응 대안은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고, 아 그리고 일반 그러니까 이 양곡법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양곡법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렇게 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이렇게 그 논쟁을 벌이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일반인들이 많을 텐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양곡법 개정안이 쌀 농사를 짓다가 이게 초과 생산이 되더라도 정부가 다 사주기 때문에 그냥 뭐 농사는 그냥 마음껏 지으면 된다. 굳이 이 시장 경제 상황에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상황 아니냐. 이 농업 부분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첫째는 쌀이 남아 돌아서 늘 폭락하고 그걸 사주면서 재정이 낭비되니까 남지 않도록 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생산이 거의 일치하게 되면 예. 후단에 있는 소위 말해서 시장 격리 의무화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 강제 매입의 상황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지금 역대 정부가 이 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예.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 MB정부 때도 생산 조정을 통해서 수급 관리를 해왔고요. 예. 그때는 시장 격리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죠.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사전에 생산 조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쌀이 과잉 생산됐어요. 예. 그래서 연평균 약 5,500억의 예산이 낭비됐죠. 예. 이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극적인 생산 조정을,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쌀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생산 면적을 조정한 거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마지막까지 양곡 소위 말해서 쌀값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관리됐고 수급 조절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예.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이라고 하지만 이 법의 가장 중점적인 내용은 이 과잉 생산 방지법이다. 남는 쌀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국민들이 이해하는 그 국가 재정의 낭비라든가 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일 결코 저희들이 그런 법 만들지 않습니다. 예.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쌀 수급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관리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정상적인 관리가 이제 전 정부에서 됐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당연히 될 텐데 그거를 굳이 법을 새로 개정을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일단은 50만 농민이 생산하고 5천만 국민이 하루도 없으면 안 될 소중한 생필품이잖아요. 예. 이것을 정부가 적정하니 관리하는 것은 어찌 보면 헌법상에 나와 있는 당연한 의무겠죠. 예.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떤 자세로 어떤 의지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쌀값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문재인 정부 때 21만 원까지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이렇게 유지됐던 이 쌀 가격이 윤석열 정부 때는 9,700억을 투입해서 시장 격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8만 원, 현재는 17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17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3만 원 차이인 것 같지만 전국 농민의 소득으로 보면 거의 1조 3천억 이상이 예. 이 폭락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이지 이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예산을 낭비하는 법이다. 무조건 사주는 법이다. 이게 결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신정원 의원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을 모셔서 양곡법 관련 여당의 입장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이어트 신약 위고비가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보다 효과가 더 좋은 신약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이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소개하는 신약은 마운자로입니다. 임상시험 결과 17개월 동안 매주 한 번 주사를 맞았더니 체중 감소 효과가 최대 22.5%에 달했습니다. Which is really never before seen more in the surgical category. So now we have the possibility to manage overweight and obesity safely with medicines. 당초 2형 당뇨 치료제로 지난해 미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분비해 포만감을 높이는 효과가 관찰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소장에서 분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과 유사하게 만들어서 비슷한 효과를 유도하는 건데 이달 중 미 FDA의 비만 치료제 승인을 신청해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는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는 마운자로보다 떨어지지만 기존 약들에 비해선 탁월한 수준입니다. 위고비는 국내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TV조선 최현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소방옷을 든 소방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열렸는데요.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소방관들이 얼마나 빨리 불을 끄는지를 겨루는 지역 소방기술경연대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경연은 속도방수와 화재진압전술로 나눠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정했습니다. 속도방수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빨리 도착해서 불이 난 지점에 정확히 물을 뿌리는지를 측정하고 화재진압전술은 불이 난 건물에 들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인명구조를 하는가를 겨룹니다. 이렇게 지역 경연에서 우승한 1위 팀에게는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외국의 인식은 어떤가요? 네, 국내에서 소방관은 여전히 불을 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에서 소방관은 안전의 총 책임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직업 선호도를 물으면 의사나 연예인 등이 높지만 미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소방관이 1위나 2위에 항상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소방관들에 대한 대우와 인식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겉옷과 마스크를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중부와 호남 일부 지역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6.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가량이나 낮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 16도에 머물겠고요. 청주 18도, 부산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차단되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외출을 최대한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긴 했지만 동해안과 영남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당분간 영동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짝 꽃샘 추위는 내일부터 누그러지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